와, 생명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치킨 인형 그거 같고. 오늘은 뭐 하나요? IT 기기 좋아하세요? 이게 엄청 좋아요. 어떤 거 좋아해요? 고프로. 고프로 끼는 거. 잘 보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최신 여기 내비게이션 다 나와요. IT 유튜버들 좀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저 서울리아님, 신동 선배님. IT 기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주 봐요. 헬스 장비는 안 사는데 최신 IT 기기는 무조건 삽니다. 오늘은 IT 유튜버계의 대부를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대부요? 지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오, 아 진짜요? 네.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네. 진짜 분석이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부상을 당하시면 제발 병원을 가세요. 저를 부르지 말고 고쳐줄 수 있잖아. 뭘 뭘 고쳐. 난 신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일단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 당하지. 새창장 같거든요. IT 유튜버 계신 거 맞죠? 맥주가 입구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러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네, 이렇게 PD님들한테? 네, 아 되게 수동적이시네요. 네, 저 이제 누군지 알거든요. 디에디트님이라고. 훔치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한 IT 유튜버. 채널도 두 개나 있는. 두 번째 채널 이름이 뭔데요? 어에디트?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테크 리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에디트 채널의 에디터 H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와. 제가 핏블리님이랑 이제 콜라보를 한다고 이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딱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일단 못 알아봤고요. 서울리언님 아니신가요?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소만 딱만 주고 오는 거라 제가 아예 몰라요. 근데 선글라스는 왜 끼시는 거예요? 아, 저희 이제 컨셉인데 그냥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제 얼굴이 카메라에 나온 걸 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가방에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찍어주시는 감독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한번 껴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꼈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 테크리토 맞으시죠? 네. 제가 테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를 몰라요? 서울리안만 알아요? 그런데? 서울리안 전화 연결해드릴까요? 괜찮아요. 해드릴까요? 인사하실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IT 리뷰 유튜버가 좋아하는 제일 빠르게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고 기능 디스하고 광고 받으면 좋게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단점밖에 없는 제품이면 저희는 아예 영상을 안 만들고 좋은 제품만 광고를 받는 거예요. 저 IT 유튜버가 봤을 때 제일 추천한 IT 기계. 제가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 저게 제일 신기했어요. 모니터인데 좋은 게 뭐냐면 TV 역할을 다 해줘요. 크기가 별로 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방이 작은 분들은 TV 대신 저거 놓고 노트북에 꽂아가지고 듀얼 모니터로 쓰다가 그냥 넷플릭스 볼 때 TV처럼 써도 되고. 아이맥 같은 거예요? 아이맥은 일체형 PC라서 와, 저 어떡하지?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PC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PC랑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 근데 저거 PC 없잖아요, 저 모니터에는. 죄송해요. 제가 IT를 좋아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 가보면 더 설명을 해보고 안 되면 편집을 네. 해주세요. 보세요, 쟤는 모니터란 말이에요. 네. 모니터라는 건 왜요? 이게 일이라 그런가? 죄송해요. 일이라. 아,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요. 되게 인테리어가 예뻐요. 인테리어도 직접 하세요? 와, 저 그런 거 화면 전환 같은 거 같다 온 줄 알았어요. 화면 전환 뭔지 아시죠? 삐! 운동 네. 유튜버인데 네. 테크 광고를 꽤 많이 했어요. 오, 어떤 거 하셨어요? 식기 세척기도 하고 갤럭시 워치도. 재밌는 제품 많이 하셨네요. 제가 기능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그냥 시계만 보거든요. 이걸로 전화 이렇게 받을 순 없잖아요. 있어요. 전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말이 돼요? 네. 나는 여기 전화 오면 이걸 받았었는데? 뭐 신기하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사놓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 워치에 있는 앱을 하나 써보고서 네. 간단하게 체험을 해본 다음에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네.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7분 동안 운동을 하는 앱이거든요. 이거랑 두 개랑 연동이 돼가지고 그럼 8번 뛰기 하면 이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운동시키러 온 거 아니에요? 3... 네, 아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써보니까
어땠다 요거를 이제 한번 소감을 들려보시죠. 써보니까 운동할 때 사실 핸드폰을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카운터가 들어가고 아예 보이니까 보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혹시 뭐 아쉬운 점이 있으셨어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동작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카운팅만 들어가니까 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정자세를 모를 수 있으니까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숫자만 써주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리뷰를 해내셨어요. 아까 그 플로어 맞잖아요. 워치 하나만으로도 훌륭하게 운동할 수 있는 나만의 핏 파트너 어플리케이션 4,900. 광고 같은데요? 이거 광고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네. 직업병보다는 본인 다친 거 치료해달라고 부르셨다고. 약간 술을 마시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걸음이 조금 서툰 편이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다리가. 아, 이렇게 됐는데 뜨셨구나. 아자작 하고 뼈가 이제 3등분으로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거의 제구실을 못하고 근육이 없는 상태고요. 항상 이렇게 하고 또 글을 많이 쓰다 네. 보니까 어깨가 조금씩 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를 하고 팔을 찢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있거든요. 라운드 숄더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깨 각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고정을 하려면 뒤에 근육을 당겨줘야 되는데 이런 데가 그러면 나는 일단 체형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분들은 딱 정확하게 팔을 보면은 평생 살면서 운동을 안 한 체형이에요. 아닌데요? 상체 근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지금 견갑도 되게 앞으로 많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비대칭도 심하게 있으시네요. 오른쪽이 좋은 곳이 없네요 저는. 네, 어깨가 한쪽이 비대칭이 오면 무조건 여기 측만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골반도 이제 뒤틀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기립근이라고 해서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너무 약해가지고 네. 상체를 좀 잡아주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척추 중립을 잡을 수 있도록 기립근을 운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이랑 왼쪽 다리랑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아! 최대한 높이 쭉. 아파요. 그렇죠. 내렸다가 반대로 올리고 어깨에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쪽씩 올려주는 게 좋아요. 올릴 때 호흡을 후 그렇게 마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20개를 해주시고 뒤에 깍지를 껴보세요. 다리는 붙은 상태에서 쭉 고개 들면서 쭉 올려보세요. 네? 쭉 천장 그렇죠. 자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팔 펴고 여기서 쭉 당겼다가 아!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자 해볼게요. 당기고 그렇죠.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 아까 견갑이 떠있던 걸 좀 내려줄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승모근을 풀어볼게요. 근막이 안에 왜냐면 승모근이 지금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못 갈 것 같으니까 승모근을 풀 건데 뭐 전체적으로 문제지만 여기를 좀 풀면은 와 승모근이 어떻게 이렇게 뭉쳤냐. 이게 누르면 아직 안 끝났어요. 보시면 이쪽 상부 승모근 쪽에 이쪽 안쪽이 좀 많이 뭉쳐요.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아프고 와 진짜 안 뭉친 데가 없네. 아 저기 어떻게 이렇게 환자를 잘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되게 많이 뭉쳐있어요. 뭉쳐있는 이유가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안에 약간 두껍게 뭐가 있는 거 느껴지세요? 네. 그래가지고 짚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여긴데 고개를 만약에 이렇게 틀면은 거기가 늘어나서 더 아파요. 이거 장난을 너무 심한 거예요. 이쪽에서 늘어나니까 조금 더 아파요. 이거, 네. 일어나세요. 이거, 웃어요. 그 치킨 인형 그거 같아. 지금 뒤에 잡아주는 근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허리 대칭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진짜 네. 쓰레기인 줄은 네. 거의 역대급으로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짚는다기보다는 여기 대칭을 잡는 운동? 밸런스 근육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니까 제대로 운동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IT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되게 재밌으신 분이랑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하러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TGT 채널에서 만나요.